볼게요. 현미경입니다. 자, 일단은 현미경은 당연히 알다시피 뭐 구조를 관찰할 때 사용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일단 비싸. 싸진 않아요. 뭐 한 300, 뭐 400, 기본적으로 뭐 기본 한 거의 120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현미경은 큼직하게 먼저 두 개 분류로 좀 나눌 건데 광학 현미경, 전자 현미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학 현미경은 너네가 알다시피 저 이제 광학이라는 말 자체만 딱 들었을 때 광,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광학이라고 해요. 옛날에 광학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밖에 못 봤어. 전기가 없었을 때는. 왜냐하면 빛을 가지고 쓸 건데 낮 시간밖에 빛이 없었고 전기가 없었잖아. 램프라는 전구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빛을 밑에서 반사시킨 반사경이 있거든. 그 반사를 시켜서 위로 올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봤었거든. 근데 요즘은 그냥 코드 꽂으면 램프가 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보는 거지. 어쨌든 빛을 이용해서 본다. 광학이고요. 전자를 이용해서 보기도 합니다. 전자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전자를 쏘게 되면은 그 전자가 반사가 되게 되면은 그 반사가 된 그 장소의 어떤 각도나 이런 것들이 센서로서 정리가 돼가지고 그림이 좀 형상이 나와요. 좀 깔끔하게 나오긴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자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예요. 투과랑 주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일단 광학은 LM이라고 합니다. M자는 다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이죠?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라이트 그리고 이 TEM 그 다음에 SEM인데 지금 보시면 이 E는요 일렉트로닉이에요. 맞죠? 전자 일렉트론이죠? 그 다음에 이 T는 트랜스가 지나간다는 얘기야. 트랜스가 지나간다는 얘기 알겠어요? 그리고 주사는 스캐닝 스캔한다는 얘기야. 자, 통과를 한다는 얘기고 얘는 겉에를 반사를 된다는 얘기인데 자 한번 설명을 볼게요. 일단은 광학 현미경은 다 알 거야. 렌즈가 두 가지인데 접안 렌즈, 대물 렌즈. 접안 렌즈는 눈깔이 되는 게 접안 렌즈고 대물 렌즈는 그 밑에 쪽에 배율을 높이는 게 대물이야. 니네 보통 현미경 하면 밑에 막 렌즈가 세 가지 있고요. 돌리면서 보는 거 아시죠? 배율 높일 때 그게 대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시료대가 있어. 시료대. 시료대는 내가 보고자 하는 거 올리는 거, 슬라이드 글라스 하고 막 이런 거 올리는 거 있잖아. 그 재물대라고 하는데 그 시료대 재물대 똑같은 거고. 자 밑에 빛이 있고요. 그러면 빛이 이 시료대에 있는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 글라스에 있는 시료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 통과한 게 이제 대물 렌즈를 거쳐서 확대를 하고 접안 렌즈에서 이제 초점 맞춰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빔이라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책 같은데 프린트 한번 봐봐. 보시면 이렇게 생겨먹은 게 우리가 광학으로 봤을 때 모습이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요. 얘는 세포의 모양과 길이 알 수 있고 핵, 염색체, 염록체 등을 관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특징은 나중에 할게요. 전자를 하면서. 자, 전자 중에서 투과를 보겠습니다. 투과는 전자총을 쏠 건데 여기서 좀 독특해요. 보시면 전자를 쏠 건데 얘는 전자를 위에서 쏩니다. 근데 얘도 위에서 쏘죠. 다 위에서 쏴요. 근데 얘는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료대 밑에 우리가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를 하면은 이 통과를 했을 때 스크린에 다 모양이 나오는데 그러면 얘는 내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 그럴 것 같지 않냐? 내 장기를 볼 수 있는 거지. 약간 그런 거 아니냐? 엑스레이 촬영할 때 내 내부를 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사는요. 전자가 시료에 딱 쏘게 되면은 반사가 돼서 이렇게 스캐닝이 되는 거야. 검출기에. 그러니까 얘네 봐봐. 그럼 전자라는 것은 반사를 시켜야 되거든? 그러면 니네가 관찰하고자 하는 시료 겉에다가 초콜릿 코팅하는 것처럼 금속으로 코팅해줘야 돼. 왜냐면 금속에 반사가 되거든 전자가. 전자는 금속에다 쏘면 반사가 되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금속으로 코팅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금속으로 코팅했다면 전자가 코팅한 겉에 표면에 반사가 되기 때문에 얘는 겉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스캐닝. SEM이라고 해요. 끝났습니다. 다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요. 세포하고 세포 속이 간에 무슨 구조 관찰? 미세한 구조를 관찰한다. 아무래도 느낌상으로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디테일하게 더 작은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그 가격 자체도 더 비쌀 것 같잖아. 맞죠? 훨씬 더 비싸요. 몇 천만 원 한다고 알았어요. 저는. 자, 특징 보겠습니다. 일단
배율 입장에서는 배율은 광학이 낮고 전자가 좀 높다. 이건 너무 당연한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광학 현미경은 살아있는 세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광학은 그냥 살아있는 거를 그냥 올려서 그냥 보면 돼. 근데 얘는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얘네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표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포가 다 죽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야 금속으로 코팅하는데 살겠냐? 안 그래? 금속으로 겉에 코팅하는데 당연히 죽겠지. 숨 막혀 죽겠다 나 같으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올릴 게 아니라 얇게 썰어야 돼. 이해했어? 얇게 썰어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얇게 써는 과정에서 죽겠지.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표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 죽어. 근데 얘는 그냥 보면 보여. 움직여 여기 안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볼 필요는 없는데 이것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 미터 알지? 센티미터 알 거고 밀리미터 알 거고 맞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얘가 처음 들어보진 않지만 한 번쯤 들어본 거. 마이크로라고 해요. 마이크로. 이걸 마이크로라고 해요. 마이크로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일 거예요. 오케이?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아니라 한 6제곱인 걸로 알고 있는데 6제곱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가 작은 게 나노예요. 나노. 나노는 몇일 것 같아? 9제곱이야. 놀라잖아. 자, 마이너스 6제곱하고 마이너스 9제곱. 자, 6제곱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중에 하나야. 이것도 계좌다. 이거 100만 분의 1이야. 알겠어? 나누는 9제곱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분의 하나. 10억 분의 1이야. 나누다는 10억 분의 1이라고. 10억 개로 다다다다다 쪼개서 그 중에 하나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 겁나 작죠? 나누는 어느 정도냐면 모세혈관이 작은 거 아시죠? 모세혈관보다 작아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 있어. 학과 중에서 나노 신소재 학과가 있어. 이거 괜찮아. 여학과. 굉장히 유망한 학과다. 보시면 나노 신소재 학과. 왜냐면 우리가 혈관이라는 걸 치료를 하기 위해 로봇을 만드는데 그 로봇을 나노 단위로 작게 만드는 거야. 이해했어? 그게 공학과거든? 로봇이니까? 그래서 나노공학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돈방석이 앉는 건 시간 문제죠. 엄청난 기술이니까. 자, 이번에는 세포분획법을 좀 할 거야. 자, 세포분획법은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세포 안에 세포 소기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서 주인공을 말씀드려요. 주인공. 핵도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 막 있지. 막.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뭐 핵막, 뭐 세포막 이런 막을 한 번에 그냥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리보솜 있죠. 리보솜. 그 다음에 뭐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엽록체. 뭐 요런 것들 있잖아. 등등. 이해했어? 얘네들 다섯 개 정도. 이 다섯 개가 메인이야 여기서. 자 그러면 봐봐. 니네가 만약에 미토콘드리아를 연구하는 실험 석사생이거나 박사생이다.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 생각을 해봐. 세포 속에서 미토콘드리아만 추려서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뽑아야지.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할 건데. 안 그래? 다른 거 필요 없는 것도 있을 필요가 있겠어? 없겠지. 실험에 아마 오류가 걸릴 거야. 모순이 생길 거란 말이야. 결과물 자체가. 그러면 세포 소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미토콘드리아만 뽑는다? 뭐 핀셋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만 뽑아? 맞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세포 분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포 분해법은 원리가 뭐냐면 별거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포 속에 있는 세포 소기관에 일단 노출돼야 돼. 바깥으로. 맞지? 그래서 세포를 깨. 박살내는 거야. 알겠지? 아예 박살내버려. 박살내면은 세포 소기관으로서 얘네들이 박살나서 나올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녀석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야 돼. 그 분리를 어떻게 하냐면 크기에 따라서 분리를 할 거야. 그 크기는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할 수가 있어. 원심 분리기는 뭐냐면 아무리 다 섞여 있는 거 하더라도 원심 분리기로 막 돌리다 보면은 가장 아래층에 있는 거는 무거운 녀석들이고 그 위층부터 올라갈수록 가벼운 애들이 이제 차곡차곡 층이 다 분리가 되는 게 원심 분리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안 그래도 굉장히 무거운 녀석들은 조금만 돌려도 바닥에 가라앉을 거고요. 조금 가벼운 녀석들은 좀 많이 돌려야 그제서야 위에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맞잖아.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원심 분리기 원리를 이용해서 세포를 분핵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부시는 방법은 일단 균즉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도깨비 방망이처럼 좀 생겼는데 이거를 뚝뚝뚝뚝 하면서 세포를 박살 내는 거야. 이 안에서 이 균즉으로 박살을 낸다. 그 박살을 낸 파쇄액이 있습니다. 이 파쇄액에는 뭐가 있을까요? 핵도 있고 막도 있고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식물이라면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섞여 있고요. 이제 뭘 합니까? 원심 분리기를 이용을 해서 자 어떻게 속도와 뭘 다르게 시간을 다르게 한다. 똑같이 안 한다고. 다르게 한다고. 왜 그러냐면 이 중에 가장 무거운 거 결과를 말씀드리면 핵이 가장 무거워요. 그래서 핵은 조금만 돌려도 바로 가라앉죠. 굉장히 많이 돌릴 필요 없고요. 조금만 돌려도 조금 RPM 속도 자체가 RPM인데 RPM을 조금만 해도 시간을 조금만 해도 핵은 바로 가라앉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애들부터는 이제 좀 더 RPM을 높여야 되고요. 오랫동안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좀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크기와 밀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가라앉는 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처럼 느린 회전에서는 비교적 크고 무거운 뭐가 가라앉는다? 핵이 가라앉고 좀 증가시키면은 점차 남은 것들, 이건 작은 세포 소기관들이 이제 차곡차곡 농축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암기해 주셔야겠죠. 자, 동물 세포랑 식물 세포 두 가지가 이제 순서대로 할 건데 자, 동물 세포 보시면 핵,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막, 그 다음에 리보솜 이 순서대로 가라앉는다.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핵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막, 그 다음에 리보솜. 자, 그러면 자, 솔직히 말하면 핵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외우기 쉬운데 막하고 리보솜은 외우기 어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누가 더 무겁다고 생각을 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리보솜이 무겁다고 생각을 해. 모양 자체가 동글동글해서.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 크기 자체는 리보솜이 클 수는 있을지언정 막은 존나 많아. 막은 한두 개가 아니야. 생각을 해봐. 심지어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다 막이란 말이야. 맞죠? 막이 제일 많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리보솜보다는 아무래도 막이 좀 더 많아서 조금 더 가라앉는데 먼저 하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식물에서는 염록체야. 잘 봐. 다른 거 다 똑같거든? 핵, 미토콘드리아, 막, 리보솜, 염록체는 가운데. 얘가 먼저. 훨씬 많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럴 것 같지 않냐? 야, 식물이잖아, 식물. 식물은 염록체가 당연히 많지 않을까요? 이해갔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암기해 주시면 돼요. 항상 무슨 뭘 하려면 왜 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자, 지금 보시면 균질기를 가지고 막 드륵드륵드륵드륵 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얼음. 얼음을 왜 넣었는지를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것도 질문 나옵니다. 균질기는 마찰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그러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저 세포 소기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변성이 돼야 안 돼. 되겠지. 그러면은 차갑게 식혀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단백질의 손상을 막는 거지. 단백질 손상을 막는다. 방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도 있어요. 뭐냐면 리소종 아시죠? 리소종. 세포액이 터져버리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어? 리소종이 있어. 리소종은 가수분해 효소야. 리소종이 얼마나 무섭냐면 세포 소기관을 분해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녀석이거든. 그러면 생각을 해봐. 리소종은 효소란 말이야. 효소. 가수분해 효소니까. 그러면
효소가 균질기를 인해서 어쨌든 간에 튀어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저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들 다 분해해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안 되잖아. 분해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가수분해 효소. 가수분해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온도 예민하잖아.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의 역할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 두 가지 때문에 어디다가 놓는다? 얼음에다가 작업을 한다. 무슨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뭐냐면 여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안 나왔어. 그 뭐냐면 액체. 그러니까 세포 있지, 세포. 세포의 녹이는 뭐라 할까? 용액? 용액이라고 할까? 세포에다가 녹이는 용액. 용액은 반드시 무슨 액이야? 등장액이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등장액이어야지. 고장액이나 저장액이면 세포가 모양이 틀어지고 안 되잖아. 물론 결과적으로 깨부시는 거긴 한데 모양을 유지하면서 깨부셔야지 얘네는 영향이 없을 거 아니야. 심지어 이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터져, 미토콘드리아가. 그러면 안 되잖아. 온전한 상태로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용액도 등장액으로 해줘야겠다. 그러면 이제 1단계가 끝난 거야. 괜찮아? 이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균질기로 막 부시는 거야. 괜찮죠? 그 다음 원심률 돌릴 건데 잘 봐봐. 첫 번째 돌렸습니다. G 보여? G? 저거 중력가속도야. 중력가속도에 한 1000배 정도 되는 가속도로 RPM을 올려버리는 거야. 몇 분 돌렸어? 10분 돌렸지. 그때 핵이 나와, 알겠지? 핵이 바닥에 뭐합니까? 침전되겠지. 그러면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여기 지금 침전된 상태가 여기에 핵이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반대로 질문한다고, 문제에서. 여기에 뭐가 있을까? 아직 분리가 안 된 뒤쪽에 애들 있지. 뭐 식물세포라면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 막종류, 리보솜 이런 것들이 상층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원하는 게 만약에 미토콘드리아가 너무 필요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는 덩어리가 져 있을 거야. 위에는 아직 액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액체에 내가 원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면 이거를 다른 이 시험관에다가 옮겨. 상층액만 하면 뚝 떨어지거든. 이거 펠렛이라고 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고 이 덩어리는 그냥 버리면 돼. 핵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안에 내가 원하는 미토콘드리아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다시 돌리는데 이번에는 얼마큼 돌려서 2만이야. 2만. 봐봐. 1000 정도 돌린 거랑 2만이야. 차이가 많이 나지. 왜? 이때는 핵을 안 그래도 무거워서 조금만 돌려도 괜찮은데 이거는 좀 많이 돌려야 돼. 몇 분 돌렸어 여기서? 20분이나 더 돌렸어. 10분도 아니고. 그래야 가라앉아. 너무 가벼워서 10분 돌리면 안 가라앉는다고. 야, 만약에 뒤쪽에 있는 게 10분 돌렸는데 가라앉으면 야, 여기 핵하고 같이 있겠지. 안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제 다음은 미토콘드리아가 침전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 위에 상층에 필요 없으니까 상층에 버리고 여기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 궁금하다면 또 봐봐. 팔만지야. 60분이나 돌렸어. 거의 뭐 실험하다가 집에도 못 갈 거였다. 야, 이건 3시간이야. 리보솜 침전시키는. 그래서 리보솜 연구하는 사람들은 3시간에 요 정도 돌려야 돼. 그러니까 최악인 거지. 근데 그냥 돌리면 안 되고 중간중간 과정을 다 돌려줘서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10분에 20분에 30분이죠? 90분이죠? 그러면 3시간 90분이니까 90분은 1시간 반이니까 4시간 30분 동안 해야 되는 거야. 이 짓거리를. 개빡세죠? 실험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왜 하냐? 대량으로 완벽하게 이제 구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자기방사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기방사법은 뭐 별거 없어요. 뭐냐면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할 거야. 자, 방사선 동위 원소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뿜어내는데 그 뿜어내는 에너지가 방사능이야. 방사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방사선의 에너지를 그 감지하는 센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방사선 동위 원소가 있는 장소에서는 그 센서를 갖다 대면 센서가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 여기에 동위 원소가 있네. 이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결한테 엉덩이에다가 동위 원소 딱 붙였어. 그 다음에 한결이가 어디 막 돌아다녀. 위치 추적기 같이 그런 것들이야. 오케이? 그래서 위치 추적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사선 동위 원소가. 그 방사선 동위 원소잖아. 원소라는 거는 우리가 생명활동에서 물질 대사로 인해서 기질이 아니라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과정에서 추적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바뀌는지 추적이 가능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알아내는 거냐면, 이게 포도당이거든? 포도당이 중간에 생략할게. 포도당에 뭐 CO2도 나오고, 뭐 산소도 나오고 등등도 나오잖아. 이 포도당에 이 탄소에다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하게 되면, 나중에 반응 후에는 CO2의 방사선 동위원소가 센서로 확인이 된다면, 아! 요 녀석이 뭐로 바뀐다? 이 새끼로 바뀐다라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야? 물질이 대사, 물질 대사가 되는 그 중간 단계 단계마다 어떤 걸로 바뀌는지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 과정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 과정을 알아내서 니네가 뒤에 호흡과 광합성 과정을 다 암기해야 될 겁니다. 이래서 그래. 이것 때문에. 찢어버리고 싶죠? 얘 때문에 니네가 호흡하고 광합성 과정을 싹 다 외워야 돼요. 아, 정말 짜증나죠? 자, 그래서 말 그대로야. 방사선 동위원소를 표시된 화합물을 세포에 공급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세포는 이 산물을 먹어 안 먹어? 먹겠지. 그럼 먹으면은 이걸 얘네가 시간이 경과되면 이걸 가지고 뭘 만들까? 무언가를 만들겠지. 생성물을 만들겠지. 그 생성물을 확인을 하는 거지. 뭘 만들었지? 말 뭘 만들었지? 그 생성물들을 대충 예상해가지고 이 필름지 있죠? 보면은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시된 물질 위에 X선 필름을 놓고, 그러니까 체크하는 거야. 뭐가 어떤 놈의 방사선 동위원소가 있는지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필름을 현상을 봤더니 여기 체크된 거를 한번 사진을 봤더니 여기 체크된 거야. 알지?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방사선 동위원소가 안 붙은 걸로 봐서는 내가 표지를 해서 이 화합물이 바뀌지 않았다. 그럼 얘네들은 그 화합물이 바뀐 중간 산물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 알죠?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방법이 많긴 한데, 자, 말 그대로 뭐냐면 광합성이나 세포같이 이렇게 어떤 안에서 물질 대사 과정에 물질이 이동하고 변화 과정을 알아보거나 그리고 세포의 분열, 그 다음에 유전을 연구하는 데 이용한다.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 과정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형광물질을 붙이는 것도 있어. 이거는 쌤이 예전에 많이 실험했던, 그러니까 요즘 생명과학에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형광물질을 붙이는 작업은요 진짜 많이 하는 실험이야. 왜냐면 우리는 색깔에 예민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좀 재미삼아서 말씀드릴게요. 이걸 플라스미드라고 하거든. 세포 속에 있는 DNA, 플라스미드 원형 DNA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그 뭐지 DNA 조작을 좀 할 거야. 유전자 조작을 할 거야. 조작 기술이 있거든요. 조작을 했을 때 내가 어떤 DNA 있잖아, 이 DNA를 내가 제작을 할 거야. 이 DNA는 어떤 DNA냐면 A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DNA 유전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를 그냥 여기다 껴넣은 다음에 이거를 세포한테 넣어준 다음에 하면은 이 세포가 내가 제작을 한 이 A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지 안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있겠어? 못 만들지. 그리고 심지어 이게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도 없잖아. 몰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 단백질 눈에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이 옆에다가 형광물질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붙여 여기다가. 그러면 이거 형광물질을 발현하는 거야. 그럼 얘를 여기다가 딱 꽂아놔.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해서 A라는 단백질 형광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체크가 되냐면 내가 원하는 이 A라는 단백질을 이 세포가 뭐 단백질로서 만약에 뭐 전사하고 번역해서 이거에 대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이 형광 단백질도 같이 만들어낸다는 걸로 만드는 거야. 조작 자체를. 그러니까 같이 만드는 거야. 이걸 이해했어? 그러면 이걸 제대로 들어간 세포는 형광물질을 뿜어내고 있을 거야. 그러면 형광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있거든? 그 현미경으로 딱 보면은 세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현미경으로 발현되고 있는 세포들만 몇 개 보이고 나머지는 형광 발현이 안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형광 발현하고 있는 세포는 어떤 세포인 거야? 내가 유전자 조작 기술로 제대로 들어갔고 제대로 발현해주고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A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만 무슨 이렇게 요만한 그 팁 같은 거 있어. 팁. 그걸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옆에 그 세포를 키우는 그 약간 이렇게 균질이 세포를 키우는 뭐라 해야 돼? 이거 그 플라스크? 거기다가 하나씩 저게 감염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뜯어내는 거.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애들만 자랄 수가 있어? 형광 내가 원하는 단백질만 만들어내는 제대로 유전자 조작을 한 세포만 있어 여기는. 그럼 얘네들 키우는 거야. 분열할 수 있게.
분열하면 뭐야? 이거를 복제하겠지, 계속 세포들이. 이해했어? 그러면 확인을 하겠지 또. 얘네들 많이 자라고 나면 형 딱 확인했을 때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다 형광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완벽하게 제대로 된 거야, 실험이.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키우고 계속 키우고 하다가 몇 개의 군을 키워놓고 몇 개는 나중에 혹시라도 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관하는 거야, 질소 탱크에다가. 나머지가 실험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실험하다가 세포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난 걱정할 필요 없어. 이미 세포 만들어놨거든. 이거 다시 풀어서 또 키우고. 그러면 키우다가 또 키웠다가 하나를 또 혹시 몰라 또 저장해두고. 혹시 몰라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단백질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표지를 해주는 거야.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랑 조금 다르긴 하죠. 얘는 추적을 했다. 얘는 확인하는 놈이다. 형광물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제대로 안 들어가. 실험이 생각보다 쉬운 것 같은데 이론으로 들으면 쉬운데 결과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세포가 되게 변수가 많아. 우리가 온도, 환경, 그 다음에 감염되면 안 돼. 그걸 컨탐이라고 하는데 감염되면 절대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맨날 막 알코올 손에 뿌리고 막 들어 손 넣어가지고 여기서 실험하고 막 불 때우고 별질을 다 하고. 조심하시고. 이게 메인이에요. 세포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현미경을 딱 봤을 때 세포가 있어, 동그랗게. 아, 얘가 길이가 몇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지? 이 정도 좀 확인하는 용도인데요. 자, 보시면은 현미경은요, 사실은 눈금자가 없어요. 너네 현미경 보면 눈금이 있니? 전혀 없어. 그러면 그 눈금을 렌즈에다가 꽂는 게 있어. 약간 우리 보호필름처럼 약간 필요에 따라서 꽂는 게 있거든. 꽂으면 현미경을 딱 봤을 때 눈금이 보여. 내가 꽂은 곳에 자세히 보면 눈금이 있는 거거든. 눈금자라고 하는데 그 눈금자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저반이 있고요, 대물이 있어요. 그 눈금자가 저반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대물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저반에다가 끼는 눈금자고요,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대물에다가 끼는 눈금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이시죠? 보면 이렇게 돼. 밑에 보면은 눈금이 굉장히 격차가 벌어져 있는 거를 대물 마이크로미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눈금이 좀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걸 저반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같이 보이겠죠? 대물과 저반이 같이 보이겠죠? 이렇게. 맞죠? 같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물 렌즈 있잖아. 대물 렌즈가 아마 한 칸당 10마이크로미터일 거야, 거의.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대물 렌즈, 그니까, 대물 마이크로미터 있잖아.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한 눈금당이 다 10이야, 거의. 거의 상용화 되어 있어. 다 10으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 근데,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한 눈금당 몇인지 모른단 말이야. 회사마다 달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결과적으로 세포의 크기를 재는 건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아니고 저반 마이크로미터야. 저반 마이크로미터 빼면 안 돼.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맞춰놓고 빼도 되거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저반 마이크로미터,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눈금 한 개당 10이라는 걸 알잖아, 우리는. 그러면 저반은 모르잖아. 우리는 저반으로 확인할 거야, 눈금자로. 그러면 저반 마이크로미터하고 대물 마이크로미터하고 딱 일치하는 그 순간을 이렇게 재는 거야. 이해했어? 재면은 니네가 알고 있는 눈금 크기는 대물이란 말이야. 지금 상황에서 대물이 세 눈금 정도랑 겹치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몇 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3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지? 이해하세요? 그 30을 어떻게 하냐면 얘 눈금만큼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러면은 이 한 눈금의 길이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 다음 빼는 거야. 이걸 대물을 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한 눈금의 길이가 계산이 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아씨 봐봐. 대물은 세 눈금짜리야. 그러니까 여기는 30 마이크로미터란 말이야. 맞아? 근데 몇 눈금이야 지금 여기가? 다섯 눈금이지. 그럼 한 눈금당 몇이란 얘기야? 6 마이크로미터란 얘기야. 이해가 한 거야? 이해하세요? 그러면 한 눈금당 6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럼 이걸 딱 빼는 거야. 그럼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이제 한 눈금당 몇으로 세팅한 거야 현재? 6 마이크로미터로 세팅한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본 거야. 그걸로 세포를 본다고. 그럼 세포를 봤을 때 그 세포 한 개당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지정을 했을 때 저반 마이크로미터가 22눈금이야. 한 눈금당 6으로 우리가 계산했잖아. 그래서 22로 곱하면
세포는 몇 마이크로미터다? 132 마이크로미터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마치 어떤 느낌이냐? 이게 진짜 웃긴 게, 야 공식으로 써놨어. 미친 것들 아니야? 야 공식을 왜 쓰냐 이걸. 당연한 건데. 안 그래? 당연한 거잖아. 대물의 사이즈 알면 그걸 가지고 저발렌즈 한 칸당 구하고, 그럼 그 저발렌즈 한 칸당 알았으니까 그걸로 체크를 하자는 얘기지. 맞추는 건 대물로 맞추는 거야 결국엔.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게 다예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이거 아마 가끔씩 나올 거예요. 요 말 눈도 조그맣게 있죠? 자 대물렌즈 대물 마이크로미터 눈곱의 한 칸의 길이가 몇이야? 10. 일정하다고. 알겠어요? 건드지 마. 얘는 계속 10이야. 자 근데 저발렌즈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한 칸의 길이 있죠. 이거 저반 중요해요. 저반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나? 대물렌즈의 배율에 따라 달라진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왜 그런지 알려줄게. 별거 없어요. 배율 있지. 배율. 배율을 확장시키고 축소하는 건 저반이 아니야. 대물이지. 그러면 저반은 그냥 그 눈에 보 그 대물이 확대를 하든 축소하든 계속 그 모습이야. 계속 그 모양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요 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를 봐줄게. 지금 현재 세포가 요만하거든? 지금 여기 30, 40, 50, 60이지. 만약에 여기다가 대물을 확대했어. 그러면 세포가 요만해지잖아. 맞지? 요만해지더라도 얘는 그냥 그 눈에 보이는 대로 30, 40, 50, 60이야. 건드지 마. 이해 갔어? 그냥 그대로야. 그러니까 시료 자체 크기는 커지거나 작아지긴 하지만 저발렌즈의 눈곱 자체가 확대되거나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다. 않는다고. 그대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무 상관없어. 저발렌즈는 아무 상관없어요. 걔는 관심 없어요. 알겠어요? 대물에 대해서만 판단하시면 돼요. 이게 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밑에가 대물이고요. 밑에가 저반입니다. 자, A는 저반이고 B는 대물이다. 맞죠? A 맞고요. 자,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곱 한 칸의 길 구하라는 얘기야. 잘 봐요. 자, 이게 지금 눈금이 일치한데요, 여기가.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몇 칸이냐면 한 칸당 5개, 20칸이야, 20눈금. 그 얘 같은 경우에는 40이에요. 그러면 20눈금이라는 거는 10마이크로미터죠. 한 눈금당 대물이기 때문에. 그럼 요 간격이 몇이다? 200마이크로미터야. 그걸 40으로 나눠주면은 한 칸당 몇이다? 5짜리야. 알겠어? 저반은 한 칸당 5짜리다. 그래서 한 칸당 5마이크로미터다. 니은은 무조건 맞아요. 이해가시죠? 자, 디귿 볼게요. 그러면 세포의 길이가 몇이냐? 세포 길이 찾아봐. 저반렌즈로 봤을 때 20이죠? 한 칸당 5짜리라매. 맞아? 그럼 몇이야? 102위치.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냥 중요한 거죠. 대물렌즈에 뭘 높여? 배율을 높이면. 자, 중요하죠. 대물렌즈의 배율을 높이면 대물 마이크로미터 눈금 한 칸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같이 함께 간다. 알겠어요? 자, 볼게요. 현미경의 종류하고 연결 짓는 건데 광학이니까 여기 가시광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빛을 보는 거라서. 오케이? 왜 이렇게 크냐 이거 진짜. 일부러 사이즈 크겠나? 투과는 여기 통과한다고 써있지? 해주시고 주사는 여기 주사라. 에이, 이렇게 써주면 너무 쉽지 않냐? 이거 너무 쉽다. 에바다 이거는. 자 보시면은 이상차 현미경은 형광현미경은 전자선 아니야. 어차피 이거는 몰라 됩니다. 잘 안 나오는 거야. 자, 주사 현미경은 좀 중요한데 주사는 내가 겉에 이라고 했지 미세 절대 확인 안 돼요. 투과는 통과를 하니까 단면 확인할 수 있어요. 맞고요. 광화현미경은 전자현미경에서 해상력이 낮고 그 다음에 대신에 살아있는 세포까지 들어가죠. 해상력이 낮다. 해상력이 뭔지 아세요? 네. 이거요? 해상력이 픽셀이라고 생각하면 돼. 픽셀.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지금 내가 이렇게 체크를 했어. 니네 이거 두 점으로 보이지? 맞아? 두 점 뭐야? 거짓말하지마. 이게 무슨 두 점으로 한 점으로 보이지. 이게 두 점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해상력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확대해서 그 안에 미세하게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픽셀 단위까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고. 4K 알아? 4K? 4K 화면 알지? 4K가
회상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높으냐면 우리 피부에 있는 모공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뭐냐 뭐 촬영 같은 거 할 때 4K 영상은 되게 싫어해. 잡티가 다 보이거든. 아무리 화장으로 지웠다 하더라도 가렸다고 하더라도 4K로 보면 모공까지 다 보여 진짜. 그래서 별로 이뻐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어. 약간 흐리멍텅하게 보여야 되게 이쁘잖아.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얘기 있어. 자세히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이쁘기 때문에 클럽 같은 데가 이뻐 보여. 여자애들이 어둡잖아. 어두워. 그러니까 화장빨만 믿고 어두운 조명, 그러니까 그런 조명이 약간 조금 어두컴컴한 조명이 좀 비춰줘야지 자기 얼굴이 되게 이쁘게 나와. 그래서 클럽 같은 데서 사진 찍으면 좀 잘 나와요. 오케이? 자, 3번. 미토콘드리아 대량으로 얻고 싶대요. 세포 분해법. 맞죠? 4번. 자, 세포 파쇄액은 시간이 있으니까 속도가 들어가겠죠? 속도. 그리고 크기하고 밀도에 따라 가라앉고요. 느린 내전에서는 크기가 무거운 거가 굉장히 잘 가라앉고요. 빨라야지만 그제서야 가라앉는 건 좀 작은 애들 정도 되겠죠. 세포벽을 제거한 시부세포를 파괴해가지고 뭐 파쇄해서 분해를 할 거래요. 미토콘드리아 전에 이제 염록체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막주의, 그 다음에 리보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남겨주세요. 자기방사법. 자, 방사선 동위원소를 표시된 물질이 방출한 방사선 추적하는 것 같고,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면 세포에서 단백질이 합성되어 이동하는 경로를 알 수가 있어 추적 관찰이 가능하다. 3번. 광합성을 과정을 알아볼 때 방사선 동위원소 S를 사용한다. 일단은 광합성 같은 건 탄소야, 탄소.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탄소에다가 써야 돼요. 이거 S야. 이거는 그 단백질이야. S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X예요. S는 단백질에서 사용한다.